마을 경로당에 할머니 대여섯 명이 모였습니다. 이 농촌 마을 주민 대부분은 노인이고 절반 이상은 혼자 삽니다. 가한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얼마 되 혼자 사시는 맨 혼자 살아. 혼자, 혼자 살 지난해 전라북도 인구 백팔십만 육천여 명 가운데 예순 다섯 살 이상 노인 비율은 19%. 전남에 이어 경북과 함께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나 15살에서 예 64살 사이 생산 연령 인구 비율은 68.1%로 전해보다 낮아졌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노인 27.9명을 돌봐야 해 노년 부양비가 전남 다음으로 높습니다. 14살까지 유소년 비중도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전북 인구 구조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전북 인구는 전해보다 7,000명, 0.4% 줄어 9개 도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는데 다른 시도로 순유출된 인구가 6,000명에 달했습니다. 인구의 변동 관련해가지고 특징적인 것이 저출산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청년 인구 유출이 매우 심각하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은 고령 인구가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세 가지 문제 같아요. 또 전북의 1인 가구 비중은 해마다 들어 31%를 넘어섰고 9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노인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인구 전담부서 설치와 인구 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전북의 노화 속도를 늦추고 인구 절벽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전라북도가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유엔은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라북도는 19% 눈앞에 와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인데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전남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자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 고령화의 실태 그리고 저출산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인구 증대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패널 네분 모셨는데요. 한분한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인구 TF팀의 김동영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저출산 사회 연대회의의 김보금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의원이죠. 행정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지영은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군산대 사회복지학과의 엄기욱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으면 고령화, 14%를 넘으면 고령, 그리고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19%니까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김동영 박사님, 2016년 자료를 보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18.4%인데 2년 사이에 1만 명이나 늘어서 지금 19% 예, 예.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 2018년도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기입니다. 예. 어, 인구 절벽이 온다라고 하는 책을 쓴 해리덴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해리덴트가 어,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소비가 왕성한 나이가 인, 인간에게 가장... 황상한 나이가 47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 이 47세가 만 47세가 우리나라 인구로 보면 71년생이거든요. 그런데 예. 2018년이 47세가 가장 많은 지금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 이후에 이제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또 47세가 되는 인구가 또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소비가 왕성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내년부터 이제 4 7세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헤리덴트의그 이론에 의하면. 올해야 올해가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 절벽에 들어서는 시기입니다. 문턱에 예. 왔다 예. 이런 거고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무래도 65세 이상 인구인 것 같습니다. 음. 어, 최근에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가 발표가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인구가 전라북도 인구가 182만 6천이다 이런 조사가 나왔는데, 예. 뭐 기존에는 뭐 185만 넘다더니 는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 뭐 이런 의구심을 가질 텐데 통계가 두 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어, 그 행자부에서 하는 인구, 어, 주민등록 인구 조사고요또 예. 하나는 통계청에서 하는 인구조택 총조사거든요근데 이제 주민등록 인구는 주민등록 상의 인구만 있으면 다 인구를 쳐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 인구 한 185만 4천 명 정도 되고요. 지금 이제 이번에 조사된 어, 통계청의 인구조택 총수사는 실거주 인구만 조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182만 6천 명 정도로 조금 이제 차이가 좀 있고요. 이 중에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34만 1천명 정도, 그래 19%가 됐는데 예. 이게 이제 2015년부터 계속 거의 한만 명씩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고령화 인구의 비율 말고 고령화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수가 있는데 이게 노령화 지수입니다. 이게 예. 유소년 인구 100명 대비 고령자 인구 1명 이걸 해서 비율로 따지는 건데 음. 전라북도가 이제 전남이 1 7일 예. 경북이 155. 강원이 149, 전북이 147입니다. 그래서 예. 네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노령 인구가 많은 것이 왜 문제냐라고 하면 생산 가령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가 같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 예. 노령 인구가 그 늘어난 만큼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생산 가능 인구가 우리나라가 2018년도에 처음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2015년부터 예. 그래서. 어 이게 이제 구조화되기 시작하면 어, 이 노령 인구가 저이전 사회적 문제가 일으킬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활력의 저하까지 어, 음. 전반적인 지역사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65세 이상 인구가 많다는 것은 노동력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것은. 곧 사회적 부담이 되면서 지역 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순년 대비해서 노인 숫자가더 많아지는 것은 좀 위험한 상황. 그런데 여러분, 국정원 의원님. 네. 오래 사는 게 문제는 아닌데. 오래 살수록 좋은 건데. 문제는 이제 비율이 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의회 팔대 때부터 계속 이 노동 이라든지 저출산 고령화 예산 심의에 상당히 심의를 기울여 오셨는데 네. 진행 상황 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음~ 그런데 그~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어~ 쨌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빠르게 진행되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예. 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회에 어떤 노동력 저하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어~ 이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쨌든 노인들의 어떤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면 예. 아, 어, 나름대로 어떤 이 사회 경쟁력을 내로, 나름대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를 보면 음, 사실 그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를 보면 어 결국 단순 노무직에 편중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주로 공공 근로와 어 시설 관리 지원 등 단순 노무직에게 예,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시니어 인턴십이나 뭐그 고령자 신화 기업 등그 양질의 일자리는 굉장히 어, 좀 적어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음,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지역 상황상 그게서 어, 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네. 이제 그러면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어, 우리 전라북도 지역의 노인 그 빈곤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는 게또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 보면은 지금 음, 기초연금 있지 않습니까? 예. 기초연금의 경우 수급 노인은 65세 이상 노인이 35만 5,021명 중에서 27만 341명이 수급권자로 76.1%를 5 차지하고 있어요. 예. 이것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네 번째로 많다 많아요. 그래서 예. 노인 빈곤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래서 저는 일자리 정책도 지역의 일자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어 기초 연금을 확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래서 어 기초 연금 예산 같은 경우는 국비가 83%, 도비가 3.4%, 시군비가 13.6%이거든요. 따라서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면 음~ 기초연금 급유, 급여 수준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네. 예 기초연금이 올라가는 것도 매우 어~ 우리 어~ 전라북도 어르신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음~ 어르신 인구가 들어간다는 것은 노동력 저하 생산력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 그러면서 또 아프잖아요 많이 네, 그래서 그렇죠. 의료비 각종 의료비 예, 부담을 또. 어, 가져오고, 그러면서 열악한 저, 어, 전북 재정은 더욱 악화시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예. 나름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뭐, 전북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 인구 유입 대책이 제시되고 대시, 있는데, 사실 그동안, 뭐, 기업 유치나 이런 것들 사실 실패를 했어요. 경제 활성화를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우리 고령화, 저출산, 청년 실업, 인구 유출 등 총체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부의 지원, 저, 어떤 그, 정책도 필요하지만 전라북도에 맞는 그러한 정책들을 어, 이제부터라도 세밀하게 좀 계획해 보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무금 위원님 우리 네. 어른들 그러면 인사할 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라는 말씀을 네, 드리는데 그렇죠. 건강히 오래오래 살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제 마련되어야 되는 부분이 들 네. 있어서 고령화 실태를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있을까요? 어, 전에 그 문득 어, 제가 지금 이비 노인 세대에 이제 진입하는 <laughs> 그런 단계이거든요. 예. 단계인데.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그 어르신들의 수명이 늘어난 이 부분은 어,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음. 아, 세계 4대 메가 트렌드 중의 하나가 바로 전 세계 인구의 노령화입니다. 예, 네. 이 부분인데. 어, 말씀대로 건강하게 젊게 이 오랫동안 장수한 부분을 갖다가 마치 그 오래 살아가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 이 사회적인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우리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전북 경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게 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지금 당장 살아가고 있는 이 고령층에 대한 그 사람들의 삶에 그 만족도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챙겨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방향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의료의 질이라든지 의료보험 혜택이라든지 네. 먹거리라든지 이런 소득 수준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령화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말씀대로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 세계에서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곳이 일본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OECD 국가 중에서 어, 노인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로 나와 있는데요. 예. 그중에 40%가 가장 높은 게 바로 이제 경제적인 빈곤입니다. 음. 두 번째가 건강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이 상황의 고령층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대책이나 이게 같이 가면서 이분들은 어차피 살아가야 될그 연령층이기 때문에 이 고령층에 대한 정책적인 제한이 있으면서. 저출산과 같이 가야만이 이 전북 경제의 질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출산 문제는 뒤에서 좀더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항상 우리가 이 고령화 사회 이야기를 할때 일본의 사례를 이야기를 하게 있는데 일본보다 저희가 한 7년 정도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엄미국 교수님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의 진행 속도가 빨리 진행된 나라가 이제 일본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그것보다 우리나라가 좀더 빨리 진행이 되어지고 있죠. 어 사실 서구 사회의 고령화의 어떤 진행 속도들을 보면 예를 들면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뭐 이,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가는데 뭐한40한 5년 정도에서 예. 한 80년 뭐 이렇게 걸렸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 1970년에 어, 7%를 넘어서 예. 고령화 사회에 에 접어들었죠. 어, 그 다음에 이제 고령사회로 가는데 한 22년 정도가 소요됐고요. 예. 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어, 또 초고령사회인 20%를 가는데 한 12년 정도 걸렸습니다. 어, 그러니까, 단순히 얘기해서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에 24년, 12년 뭐이 정도 걸렸는데 우리가 어 이제 18년에서 한 7년 정도 뭐 이런 기간 내에 이제 그 고령화가 진행되어져지고 지고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사회적으로 어, 긴박하게 이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어, 이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이제 그 고령화, 고령, 초고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는 바로 인구 대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젊은층의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가 많아진다면 이렇게 초고령까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대비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출산에 관련해서 좀 저희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참 2018년 출생아수를 보니까 32만 명인데 22년에 20만 명대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과 만나서 둘이서 한 사람도 못 낳는 그런 이제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게 이제 심각한 구조인 것이죠. 저출산 의 부분은 김보금 예, 의원님 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어, 저는 이제 그 4년 동안 전라북도 여성 일자리 센터장을 경험을 하면서요. 여성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면서 경력 단절을 든 상황에서 다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하면 문제 정답 문제를 보면 정답을 알수 있듯이요. 이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경력 단절된 여성들을 갖다가 어 다시 일자리를 돌리게끔 노력할 게 아니라 경단을 예방하는 것이 네. 바로 일자리를 가고 있는 방법인데 일자리를 미혼 시절에 다시 그기운이 되면서 일자리를 놀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바로 저출산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이런 부분들이. 특히 우리 전라북도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제조업은 99.1%가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예. 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요.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다 그래서 어 출산 휴가를 요청을 했을 적에 얼마나 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요. 사실은 이걸 받아 주는 곳이 참 드뭅니다. 이 부분은 기업인의 태도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의 환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진입하는 그 과정이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양육에 대한 부담입니다. 아이 하나 키우고 맡기고 하는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그이 지금 비혼의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장 저희 아이도 한달 전에 결혼을 했는데요. 이제 은근히 이제 아이 낳을 것을 이렇게 이제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 아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준비가 안돼 있다라는 아... 이야기를 해요. 그중에 이유가 아이 하나 키우기에 얼마나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주위에서 아이를 키워줄 수 있는 이렇던 보육 환경의 시스템들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 아이를 키우는 일이 행복하고 또 어, 불편하지 않고 만족감이 있고 이렇게 할수 있는 환경들이 같이 갔을 적에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청년층의 고용 불안이 심각하고요. 또 결혼을 했어도 주거 비용도 만만치 않죠. 여기다 일과 가정 양립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들이 많아서 보육 관련해서 뭐 제도도 있습니다만 꺼리게 되는 경우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청년 인구 유출이 가장 심한 곳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서 김동경 박사님 분석을 좀 분석을 좀해 주시죠. 네. 어 이제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요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연 증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증가가 있는데 이 자연 증가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입니다. 그래서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가 많으면 인구가 늘어나는 거고 어, 사망자 수가 많으면 인구가 줄어들게 되죠. 근런데 어,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천십육 년도에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 2 0 1 6년도아 역정이 되고 데드크로스라고 하는데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다음에 작년에 보니까 저희 출생자 수가 11,492명이고 사망자 수가 14,421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3,000명 정도가 저희가 자연 감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뭐 사회적 위기 같은 경우에는 전출과 전입으로 이루어지는데 전출과 전입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사람을 좀 데려올 수는 있는데 어, 이 출생을 하지 않으면 이제 인구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출산 이 문제가 실제적으로 인구의 어떤 피라미드 구조의 구, 어, 뭐, 이 고착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실제로 인구의 피라미드를 저희가 얘기할 때 이제 이 피라미드형에서 종 모양의 종형으로 갔다가 예. 항아리 모양의 이제 방추형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최근에는 역 피라미드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출생률이 저하가 되면 이역 피라미드 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역 피라미드가 계속 올라가봤자 더 이상 이제 올라갈 수가 없는 뭔가 밑에 받침이 되지 않는 이런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저출산의 문제를 정책의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수사적인 측면에서 많이 해왔습니다. 그데 네. 이제는 굉장히 적극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인 어떤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면에서 이제 좀 바라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엄유 교수님 어떻습니까? 어, 사실 청년들이 지역 어, 내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이유들은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떠나가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 사실 또, 어, 거꾸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에 내려가면 좋은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 뭐, 그래서 이제 그 서로 간에 이제 미스매칭 현상 같은 것들이 이제 어, 일어남으로 인해서 어 지역의 경제에 활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 사실 어그뭐 유럽의 많은 어, 국가들 선진 국가들 같은 경우 보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어 중소기업 중심의 강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잘 육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어, 관건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예, 예. 어 그런 그 강소 어 기업들을 어,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인재를 잘 육성해 낼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 나가는 것들도 매우 중요하죠. 예. 사실 지역에 우수한 학생들이 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나면 그러면 수도권에 가서 다시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어떤 교육기관 대학들 뭐 이런 대학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을 통해서 거기서 좋은 인재들을 많이 양성해 내고 음. 그러므로 인해서 지역에서 그들이 정착하고 또 지역 내에서. 어, 본인이 일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한 어, 어떤 그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함으로써 또 그렇게 되면 어, 사실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됨으로 인해서 어, 출산력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 예. 현재는 이제 어, 뭐 직장이 불안정하니까 결국은 불안정한 직장 속에서 어, 자녀들에 대한 양육까지 부담을 지고 하는 키워나가는 것들이 매우 음, 힘든 그런 예.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아이를 낳으면 양육 수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아동 수당까지도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하나 키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도 뭐 시군마다 자체적으로 출산 장려금 제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출생아가 늘어나지 않는 그런 저출산 문제입니다. 국정원 의원님? 네, 그 전라북도에서는 그2000 유천... 이제 출생, 아, 이제,를 보면은 예. 2015년에는 14,087명이 출생을 했고요. 2016년에는 12,698명. 2017년에는 11,348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 계속적으로, 이제, 어 출생, 아수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것은 곧, 어, 고령화를 부추기는 가장 주료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도 이제 쭉 이야기를 했다시피, 어,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 어, 결혼을 하는 것 자체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예. 그 이유는 남성들은 음, 이제 일자리 안전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가 일단 없다는 게 문제이고요. 그런데 어, 전통적으로 이제 남성들은 어떤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담감들이 사실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예, 보니까 네. 어, 굉장히 결혼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고 여성들 같은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옛날하고 다르게. 일을, 일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음, 이제, 일을 갖더라도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아이 양육을 위해서, 어, 경력 단절이 돼야 되고, 다시, 어, 일을 하는 게좀 어려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 공무원이 된다거나,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네. 보니까, 여성들이 자기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요즘 젊은이들은 사실 결혼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이제 꺼려하는데 어, 결혼을 이제 했더라도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제 경험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저 경험도 그러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려서 어떤 맡겨야 되는데 사실 이 안정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실 보육 시스템이 이렇게 많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있다고 해도 어 어쨌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커가지고 이제 학교를 들어가요. 그러면은 또 교육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사교육비며 아무튼 여러 가지 교육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에다 또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 중에 뭐 주거 문제며 여러 가지 사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 아이를 낳게 하는, 어, 이 방법들이 사실은 우리 현실 속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그 막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어, 프랑스 같은 경우, 어, 지금 약간 좀 주춤해 있긴 하지만, 어, 굉장히 일찍이, 프랑스가 굉장히 일찍이, 어, 절출선 문제를 고민했었는데, 어쨌든 획기적인,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어떤 지원책으로 그 아이를 한명 낳으면은, 뭐, 수단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예, 예 정말 내가 집을 하나 장만해도 될, 될 정도로 이렇게 집을, 뭐야, 지원을 해주고, 어, 그리고 또 남성들에게, 어, 같이, 이 육아를 같이 책임질 수 있도록 출산 휴가도 주고, 유급 출산 휴가도 주고, 그래서 이게 남성들이 출, 출산 휴가를 얻는데,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당연히 이것을 의무적으로, 어, 출산 휴가를 얻어가지고, 같이, 어, 육아를 같이 하는, 이제 이러한 사회적 환경이 되면서, 어, 이제, 그, 출산율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뭐, 안 된다, 안 되라고 희, 많이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 외국의 사례들을 좀, 어, 참고 삼아서 정말 현실성 있는 그러한, 어, 출산 대책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네.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요즘 이제 낙태와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임신 단계에서부터 출산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어. 시스템인데 말씀했듯이 우리가 리 우리가 흔히는 미혼모라고 하지만 요즘은 이제 그걸 비혼모라고 합니다. 예. 비혼모라고 하는데요. 이 임신 출산 만약에 비혼모가 미혼모 요리나로 말로 해서는요 근데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적에 대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불법 입양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냥 낙태로 간다든지 이런 과정인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2014년 통계만 해도요.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아이 출산율 비율이 56.7%나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비혼모 가족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 형태의 출산 문제를 갖다가 이제는 새로운 가족 형태로 어 보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이런 사회가 돼야만 약간의 그 출산을 올리는 이런 방법 중에서도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엄길 교수님 혹시 선진국에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좀 발, 말씀해 주시죠. 예, 유럽의 국가들도 역시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에 있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성의 어,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펼쳐 나가고 있죠. 근데 그 펼쳐 나가고 있는 정책 들의 큰 카테고리를 좀 살펴보면, 예를 들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양육도 책임을 일부 부담을 하면서, 그래서면서 사회에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제로 일하는 일자리 같은 것들을 노동의 탄력성, 유연성 뭐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만 그들이 일하는 시간 대비 받는 임금은 동일 임금을 받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그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예를 들면 또, 어, 보육 지원 정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는 어, 누구나 이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어, 유럽에선 국가들은 대부분 취업을 조건으로 해서, 어, 그래서 이제 어, 양육 지원 정책을 펼치는 그런 정책들을 펴요. 예. 그래서, 어, 예를 들면,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일을 하면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어, 자녀들의 양육을 국가가 책임을 져준다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출산 휴가를 어, 이제 남편이 대신 여성 대신 어, 사용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해주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남성이 그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그 비율이 예. 40%를 넘고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휴가를 누가 쓸 것이냐? 반반 나눠서 쓸 수도 있고, 남성이 쓸 수도 있고, 여성이 쓸 수도 있지만, 남성이 사용하는 비율이 40%를 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육아에 대한 책임을 같이 공동으로 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성들에 대한 동일임금, 동일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여성들을 사회로 진입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을 이제 펼쳐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 좀 주목할 만한 정책을 어, 폈는데요. 어,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 2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어, 세계 최초로 남녀 동일 임금, 또 남녀 동일 노동 인증제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회사는 그런 25인 이상을의 어, 근로자를 두고 있는 회사는 그 인증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지 못하면 벌금을 내야 되는 예. 뭐 이런 제도까지를 도입을 해서 어, 이제 임의적으로 이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강제력을 담보하는 그런 정책들로 이제 펼쳐 나가고 있는 거죠.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펼쳐질 때, 비로소 이제 저출산 문제에 약간의 효과가 네.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프랑스도 저출산 문제 때문에 1.23 여기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9이 정도 수준까지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럽에서 하고 있는 어, 그런 어떤 정책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 도입하는 것이야말로, 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그 저출산 인구 문제를 해결한 나라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을 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일부분을 지자체에 떠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어, 출생 뭐 수당이랄지, 아니면 예, 청년 수당이랄 네. 이런 것들이 다. 지자체가 책임지는 걸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재정 자립도가 약한 나라,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지, 인구의 부족이 계속 고차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반드시 이 문제는 저출산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정책으로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생방송 심층토론 오늘 고령화 실태 그리고 저출산 문제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룰 청년 인구 유출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초고령 사회에 이제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북이 유독 전남이어서 이 초고령 사회의 진입 속도가 빠르고 두 번째로 높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 이세 번째 다루야될 청년 인구 유출도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데요. 올 이분기까지만 무려 2,500명 정도 떠났는데 그런데 주소를 바꾸지 않는 사람까지 감안했을 때는. 사실상 이제 더 많은 청년들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인가? 그들이 여기에서 머물러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했을 때 바로 전북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주요 핵심 세대가 될 텐데요. 이 부분을 김동영 박사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청년 인구가 나가는 것을 조사를 해 보면 어, 전출 사유가 1순위가 직업입니다. 그리고 2순위가 주택, 교육 순이고요. 네. 어, 그렇다고 해서 저희 도로, 도로 어, 들어오는 인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 사유가 있는데, 요 전입 사유가 어, 전입에 이제 플러스가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건강, 가족, 교통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 과연 전라북도가 어떤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인구를 유입해야 될 것인가, 청년 인구를 어, 두려워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해답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포틀랜드하고 일본의 가마야마 정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두 개의 사례가 저희한테는 상당히 희사한 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포틀랜드에는 나이키하고 마디다스, 그 다음에 콜롬비아라고 하는 회사의 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첨단하고 레저, 스포츠 레저 어... 이 기업들이 와 있는데, 이 기업으로 유명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 이곳은 자연과 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슬로우 라이프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킴포크라고 하는데 어, 이런 킴포크의 라이프 삶이 가능한 이유는 그러한 어, 자연적 삶을 살면서도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 대도시를 향하는 게 아니라 지방도시로 간다는 겁니다. 기업도 그런 걸로 가고요. 또 하나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도고야마 현에 있는 가미야마라고 하는 마을인데 이 마을이 인구가 한 2만 6천 정도 되다가 지금 한 6천 정도로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조그마한 그런 동네죠. 그런데 예. 이곳에 2010년도에 영상을 편집하는 업체가 들어왔어요. 근데이 영상 편집하는 업체가 왜 들어왔냐? 그전에는 테이프를 갖다 줘야 했습니다. 예. 방송국에. 근데 그렇죠. 이게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굳이꼭 이게 도쿄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예. 그래서 방송사를 어 방송을 일하는데 뭔가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은 없을까라고 하다가 가미하나와라고는 아주 조그만 시골 동네에 가서 고택을 고치고 헛간을 고쳐 가지고 일자리를 만든 겁니다. 예. 근데 예. 이 업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최근에 12개 벤처 기업이 이 동네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사하는 바는 IT 업체나 최첨단 산업들이 이제는 어, 기존에는 이제 산업 입지라고 해서 어, 그런 대기업이 있는 그러니까 대도시로 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어, 뭔가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는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할수 있는 자연과 즐기고 또 전통 문화를 즐기면서 고유한 문화를 즐기면서도 선단 산업을 할수 있는 그런 창조적 인력들이 여기에 몰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저는 가장 적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 아직까지는 어, 이런 분야에 있어서 특히 IT 분야에 대한 분야, 어, 투자가 좀 부족해서. 드러운데 좀 부족하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과 그다음에 풍요로운 그런 전통 문화들 이런 것들을 IT 산업과 연결할 수 있는 창조 산업과 연결해서 융합적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간다면 전라북도가 IT와 이러한 킴포크 이런 사람들이 결합된 형태의 새로운 특구로서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IT와 결합한 우리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지만 사실. 뭐 농촌진흥청을 비롯해서 농업 관련된 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고 또 400조 이상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도 있어서 금융타운 같은 것들이 들어와도 많은 젊은 인구가 들어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네. 활용할 네. 계획을 좀 지금 네. 사실 나름대로 크진 크지, 크지는 않지만 작게 성공한 케이스들이 완주와 전주권에 있는 문화와 예술 또 음식과 관련돼 있는 청년층들의 네. 귀농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려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 해외에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 해외의 사례들이 여기에 접목을 해서 성장을 하기까지는 행정에서는 뭘 도와줘야 될 것인 건가, 네. 학계에서는 뭘 해줘야 될 것인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있는 기업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청년 그룹의 어, 이 직장인들을 여기에서, 어, 이 삶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할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 건가 그래서 저는 이 중소기업에 아까 이제 강소기업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중간 관리자 훈련을 시켜서요 이분들이 지금 중소기업에 그냥 팀으로 들어왔다가 개장하지만 나중에는 과장이라든지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무라든지 ceo까지 키워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친구들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전략도 필요하고요 마침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 일자리 센터를 통해가지고요, 여성 중간 관리자 교육 훈련을 시킵니다. 그분들이 이제, 어, 뭐, 리더의 훈련이라든지,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다, 다양한 훈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기존에 있는 이 청년들이 다시 나가지 않게끔 하는 방법은 무엇인 건가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와 연계돼 있는 이런 새로운 다양한 이런 여건을 가지고 유지에서 불러들이게 오고 또 이미 왔던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예. 이렇게 세밀하게 하는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뭐 98%인 우리 지역의 일자리 상황을 놓고 봤을 때이 청년층들이 졸업을 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이 현상.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이미지 쇄신에 들지 좋은 그 미스매칭 부분을 좀 살려 주는 부분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엄기욱 교수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요. 예, 맞습니다. 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스매칭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 역시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를 그렇죠. 어, 줄여나가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한 어,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사실 북유럽 국가들이 성장보다 보다는 이제 분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라고 하는 것이 크지 않습니다. 그니까 예를 들면 대기업이 임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요. 국가가 그 많이 주는 분만큼 어 근로자와 기업으로부터 어, 세금을 많이 걷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어, 그 갭을 줄이는 거죠. 어 갭을 줄이고 대신 그 어, 걷어들인 세금을 가지고 어 국민 전체가 이제 평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어, 이제 해나간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도 어 아까 그 우리가 어, 지역에서 인재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데 최근에 어떤 국민들의 인식들은 레저 생활이라든지 또는 건강이라든지 자연 환경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어, 사실 저도 이제 내년에는 어, 귀촌을 합니다. 어, 그렇죠. <laughs> 그래서 어, 고창군의 어, 시골에 어, 땅을 사고 집을 짓고 해서 이제 어, 내년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들어가는 이유는 그곳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먹거리와 또뭐 이런 것들이 저에게 많은 매력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십분 살릴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고요. 예, 일전에 제가 어느 토론장에 예. 갔었는데요. 그 일자리와 관련돼 있는 토론장에 갔었는데 어, 수도권과 경상도 지역에 있는 협력회사에 다니다가 어, 똑같은 유사에 이쪽으로 발령이 돼서 왔는데 예. 어쩌면 인건비가 그쪽에서 세팅한 거고 전라북도에 있는 인건비하고 이렇게 다르냐라는. 그런 항의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 인건비에 중소기업하고 또 지역적인 일이, 이 비율이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닌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 줘서왜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이 인건비 비율이 낮게끔 책정돼 있는지 이런 것들도 너무 속상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네. 네. 그~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사기업뿐만이 아니고. 어 공공과 관련된 그러한 이제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 복지 관련한 아니면은 뭐 청소년 관련한 그런 그일자리 있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자리를 보면 경기도나 수도권하고 너무나 임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하다가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 정말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정말 야무지게 할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떠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 원인이 임금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많이라도 전 일단 여기서부터라도 그 어떤 임금에 대한 부분들을 수도권이나 이쪽하고 좀 맞춰가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지역으로 들어오는 청년들과 만남을 한번 가진 적이 있는데요. 예. 어~ 순창에 이제 더불어 농부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완주에는 이제 씨앗 예술 협동 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고창에는 청년 벤처스라고 하는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왜 지역을 오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어~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온건 아니다 그러면 어~ 시,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일만 하고 돈만 쫓아가는 이 삶에 대한 염증이 뭔가 새로운 삶에 대한 어, 축으로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청년들이 그러면 어 여기 와서 단순한 또 일자리를 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청년들은 서울 생활도 해봤기 때문에 예. 굉장히 세련된 문화를 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 첨단 기업을 원합니다. 근데 본인들이 직접 그걸 만들어 가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이 단순한 농업이 아니라 어 농업에 어 가공을 해서 식품을 만든다든지 어 또는 뭐 새로운 상품을 만든다든지 지식 서비스 산업을 새롭게 한다든지 이런 분야에 진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전라북도에서 최근에 스마트팜 농생형밸리가 저희가 이제 유치를 해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청년들이 이제 농업에 진출할 때 새로운 형태의 IT를 결합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전북에 와야 된다라고 예. 하는 상징성을 그렇죠.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또 한쪽으로 보자면은 전라북도가 민선 7기때 관광 벤처를 창업을 지원할 사업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광 자원들을 지식서비스 산업과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 준다면. 청년들이 어, 반드시 대도시에 가야만 하는 이유가 저는 조금씩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발사기 자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사실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어, 소비적이다 또는 생산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예. 사실 지역에서 젊은 청년들의 인구 유출을 막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유치하는 거거든요. 예. 사실 한 50여 명 정도의 정원을 둔 사회복지시설을 하나 유치하면 요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젊은 인력들이 또그 숫자만큼 거기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서너 개만 유치하면 그러면 웬만한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중견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사고의 발상 같은 것들을 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어, 오늘도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몇 분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80만 도민 가운데 3분의 1이 40대 이상 중장년층이다. 이들의 일자리 창출이 미래 전부 고령화를 늦추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농촌 고령화 문제는 농촌 주택을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해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 늘기 리 정책을 경제 살리는 정책과 맞. 붙여서 성공해 시켜야 된다. 그리고 전북 고령화는 예견된 일이었다.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젊어질 수 있겠나? 그리고 군산 GM 조선소 사태 같은 기업 폐쇄가 바로 전북의 고령화를 앞당겼다. 이런 의견들을 주었습니다. 아 비단 뭐 전북의 심각한 상황만은 아닙니다만 유독 좀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 시간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다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전북만의 그래도 노력을 할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앞으로 30년 후면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소멸할 것이다 라는 소멸 위험론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으로써 또 고령화의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극복 방안을 좀 나름대로 전문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영 목사님. 예. 아, 최근에 국토연구원에서 미래 국토연구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니까 아, 지금처럼 경쟁적인 구도로 자원과 인력을 만약에 사용한다면 아, 수도권은 강원도와 충청까지 확대되고요. 그 다음에 부산권은 경남, 울산까지 확장돼서 약간의 기형적인 아령형으로 국토가 발전된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과연 지금처럼 경쟁적 구도의 형태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규제를 완화해줬을 때, 미래의 우리나라의 국토 발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지역 차원에서 보자면 암울합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정책적을 표현해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균형 발전 정책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혁신도시 시즌 2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저희가 인구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다가 2000년에 들어서 급속히 감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정체를 하다가 2011년도에 인구가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기관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부터 인구가 일정하게 줄어드는 것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혁신도시가 전라북도의 인구 댐 역할을 한건 아닌가. 인구가 유출되는 데 있어서 약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혁신도시 시즌2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단순히 기관의 이전이 아니라 이 기관이 온 것들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2의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만든다면 이제는 제2의 인구 댐 역할을 또한번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또 하나는 인구 정책이 지금까지는 거주 인구 중심으로 돼 있었는데 저는 이제 거주 인구 중심에서 체류 인구로 한번 전환이 돼야 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주민등록상에 또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 인구만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아니면 놀러 온 사람까지 포함해서 인구로 봐야 된다. 생활인구 또는 체류인구라고 하는 개념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230만까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연구원에서 체류인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관광객을 체류인구로 단순하게 환산을 해보면 한 4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아. 되면 저희가 한 220만 인구가 아.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체류인구를 기점으로 해서 교부세도 주고 그다음에 SOC랄지 에타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기본 인구가 아니라 체류인구로 한다면 음. 뭔가 정책에 있어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네 마지막으로 인구가 감소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감소됐을 때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등장한 것이 컴팩트시티입니다. 그래서 압축 도시라고도 하는데요. 어~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어~ 기능을 분산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인구가 어~ 불편합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도심지를 중심으로 기능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공서를 집중시키고 병원이라든지 학교 이런 것들 집중시키면 그 주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다시 재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를 이 도심지 안으로 이제 한 공간 안으로 집중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도야마시시에서 2005년도에 인구가 28% 도심지 안에 있었는데 이컴패터시티를한뒤로 어~ 삼십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네, 네. 독일도 드레스덴시에서 지금 현재 컴팩트 시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도심지 안에 있는 빈집이랄지 그다음에 유휴 공간이랄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사실상 지방 인구라고 하는 것은 지방 소매라고 하는 말은 지방의 인구가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스다가 지방 소매를 얘기할 때 바로 얘기한 것이 도쿄 중심의 일극 중심으로 가서는 일본도 다 망한다, 이제. 왜냐하면 지방의 인구가 없으면 그다음에는 대도시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우리나라도 서울이 현재 1이 안 됩니다, 출산율이. 어, 정확히 얘기하면 0.84, 인천이 1, 그다음에 경기도가 1.06입니다. 아, 그러니까 수도권의 인구가 지금 현재 저, 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출산율은 일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건 뭐냐, 지방의 인구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이 지역의 인구뿐만 아니라 국가적 활력이 도론할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니다 예. 전라북도가 올해 쓸 인구 예산이 1조 원이 넘네요. 어, 그리고 올해 초 관련 여섯 개 부서를 통해서 인구정책 TF 팀을 만들었는데 그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줘야 될 대목인 것 같은데요. 네, 뭐, 당연히 힘을 실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저희 이제 의회에서는, 어, 뭐, 저출산 문제 해결하라, 뭐, 인구 감소 문제 해결하라라고 계속적으로 뭐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아까 이야기를 했다시피 인구가 감소되는 건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 아닙니까? 예. 뭐, 심지어는 부산마저도 어 인구가, 감, 인구 감소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저희는 어~ 인구의 어떤 이, 이~ 문제가 단순히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뭐~ 어~ 일자리 주거 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것들 이것을 어~ 행정부지사 그~ 산하에 직속으로 해가지고 어~ 그~ 인구 정책권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고 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어쨌든 피상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피상적으로 걷돌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그 정책 간을 더서 집중적으로 어쨌든 인구 문제 예. 어, 아니면은 저출산 문제 이런 알겠습니다. 것들을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강규 교수님 1분 예, 마무리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이제 성장 중심의 그 사고에서 벗어나서 어 이제는 안심하고 또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 슬로우 천천히 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됐을 때출산력도 높아지게 되고 어 노인들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어 그런 성숙한 어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해 봅니다. 김보금 의원님 최종 네. 마무리 해 주시죠. 뭐 지금 당장 어떤 방법을 취해서 인구를 늘릴 수는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라북도 경제지표를 더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4,50대 앞으로 노인 측으로 가시려고 하는 이런 이분들의 계층들이 어, 저는 노인들이 어르신 세대가 일한다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3,40년을 통해서 일했던 이 축척의 일에 대한 경험들을 갖다가요 거기서 단절을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20대, 30대에 들에 그게 같이 전달이 되면서 이 지역에서 같이 20대와 50대, 60대, 70대들이 같이 일을 통해서 성장을 하면서 인구를 늘리고 또 출산율도 놀리고 이런 방법들이 나와야지 당장 뭐 고령화 또 저출산 이 문제만 가지고 어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이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도 미래는 희망이 있다고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청년 인구 유출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연관 지어서 살펴봤습니다. 어떤 하나 뾰족한 뭐 묘한 묘수라는 것은 없습니다. 함께 맞물려야 되는데 일단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부분에서 이분들이 건강하고 안심하게 살수 있는 제도 그리고 젊은 층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소통의 시스템 그 아울러서 이제. 아무래도 지역과 저 정책이 가지고 있는 노인 저출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 정책 아이디어가 이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참 걱정이 되는 주제이면서 답이 나오지 않는 주제를 오늘 한 시간 동안 다뤄봤습니다. 네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니다네 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에서 열립니다. 재활의학, 내과, 안과, 한방치료, 치과, 동맥경화, 혈압검사 등의 의료봉사와 함께 이미용봉사, 장수사진촬영, 피부관리, 노후된 전기시설 점검수리도 해드립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하는 KBS 사랑나눔 행사에 순창군민 여러분의 하지 말고 특성을 반영하자라는 건 이미 많이 설치가 되 있는 정읍이라든지 김제라든지 농지가 많이 있는데 그다음에 전주,익산,군산이라든지 예를 들면 도시형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이들을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어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어 특히 이제 이 재생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그그 그 에너지 자치, 에너지 분권 이 부분하고 좀 가까이 돼 있는 부분들 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좀 지자체가 적극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역할을 하고 또 중재도 하고. 하는 부분들에 좀 힘을 더 실어야 된다고 네.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시민섭 대표님. 그 저희가 태양광을 시공을 하면서 이제 그 분양할 때큰 규모를 땅을 쪼개는 것은 이큰 땅에 대한 그 투자 자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만큼 자본이 있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불리하게 소규모 발전소로 좀 쪼개서 분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 그것은 일반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반 직장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연금+ 연금을 갖고 이제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적은 돈이지만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그런 어 연금처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 마련하는 것인데 두 번째는 저희가 개발 행위하고 이 전기사 허가를 이어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실 필요합니다 워낙 그 많은 부서들을 돌아다녀야 되고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 시간이 너무 길고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받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태양광 업 그. 시공하는 업체는 또 민원인들과 같이 협의하는 데도 문제도 좀, 좀 수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과의 마찰을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두려워합니다. 예. 네, 마찰을 최소한 수, 최소화하고 그분들과 어, 일반 이제 일반 사업 발전 사업자들은 태양광 사업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그런 마을 주민들에게 이제 추석이나 설이나 이렇게 선물을 좀 갖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 유지라든지 또 어떤 화재가 발생하면 그주인는 주민들이 신고도 대신 해주기도 하고 또 같이 관리도 해주시기도 하고 게풀 같은 거 나면 은 베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농촌 태양광을 집중적으로 또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사업자들도 그 땅이 있지만 그 수익면이라든지 또 주민들에게 좀더 도움이 될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방편들을 이것을 사업자하고 농민들이 단둘이 해결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예. 정부가 또 지자체에서 그 지금 전남이라든지 강원도 충남 지역에서도 성공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음. 그 농민들이 그 동안 있었던 그런 많은 잘못된 사례들을 다시 그좀 불편했던 마음들 그런 것들을 좀더 달래주고 그래 예. 중재하게 되면. 서로가 상생할 수는 기대 모색되지 예. 않을까 오늘도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끝나기 전에 꼭 간단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문의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네. 그리고 어느 시공사를 통해 서하는 것이 가장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겁니까? 지금 농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에너지공단 신재생 에센터에 이제 개 지역 본부가 있고요. 그리고 예. 지자체 공무원들도 이 이거 관련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전국에 있는 그 농협 어, 지역 농협에서도 어, 농민들이 태양광하는 사업에, 사업을 지원하는 예, 예. 또 이제 농협도 그 사업을 하기 아, 위한 팀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한 번만 문의를 하시면 어, 시공 정보를 잘못 받아가지고 예. 피해를 입는 경우는 어, 어, 없을 것입니다. 알겠니다 박흥식 의장님 마무리 한 30초 예, 정리해 주시죠. 예, 네, 신재생에너지 필요하죠. 그러나 아, 지금 아, <laughs> 최소한 정부가 정책을 할 때는. 이테면이과원하는 농가가 네. 과원하는 농가가 이제 농사를 지키기 힘들어요. 과소이라는 것은 햇빛이 드는 지역에다가 과수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그만 이제 이거 폐업을 하겠다 한다면 오히려 폐업하는 것에 대한 폐업 보상보다 태양광 설치를 할수 있도록 해서 이런 네. 부분이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지금 현재 P.R.S.로 농약 문제로 지금 심각한데 그래서 환경도 살리면서도 또한 농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더 보완이 되고. 그리고 소득도 자고 네. 그리고 첫 번째로 국가가 먼저 하세요. 모든 공공건물을 의무적으로 국가가 전부 다 태양광을 먼저 하세요. 그래야 설득을 네. 네. 하세요. 열심히 그거 하세요. 먼저 하시고 네. 하시고 나서 앞으로 아파트 짓는 거 자립형으로 네. 다 하게 하세요. 모든 것들은 자립, 전력은 자립이 중요합니다. 자립형으로 하는 것들의 기본 전제가 되고 부족한 네. 부분에 대해서 추가하는 것은 그랬을 때는 좀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서 알겠습니다.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네. 삼공이공 정부가 이천삼십 년까지 이십 20 퍼센트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겠다. 여기에 이제 태양광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십오 년동안의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서 앞으로 농가 주도형으로 갈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현실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어느 정도의 법적 근거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역에서 옮겨 두고 상수도의 오염에 대비해 미리 물을 받아 둡시다. 홍수 발생 시 높은 곳으로 대피하고 대피 시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급시다.